뭐야? 그냥 없네? 네. 어떻게 이렇게 나갔지? 됐어, 꺼져, 꺼져, 꺼져. 오. 신호 안 걸려? 네, 신호 안 걸려. 그럼 어떡하지? 한줄임만 해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파킹은 뺐어? 네, 빼놨대요. 아. 여기 빠져있대요. 어, 신호! 브레이크 밟았어요. 끈 먼저 풀어야 되는데, 아저씨. 아직 먼저 안 풀어야 돼. 저쪽 거 빠졌죠? 빨아보세요. 네, 조금 낫대요. 야, 잡아도 돼요? 위치로 하면 돼요. 잡지 마! 윈치로 할 때는 끊어질 때를 대비해서 뒤에 서 있으면 안 돼. 왜냐면 브레이크를 놓고 있잖아, 안에서. 이게 이 차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죠? 뭐야, 다 뜯어서 왔어? 가조림 해놓는다 그랬는데. 뭐가 문제라고, 처음에? 이렇게 먼지가. 입고가 된 거야? 내용이 복잡하던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제 일단 내일 보자고, 지금. 뭐 하던 일이나 먼저 하고. 정신이 없다. 어우, 정신 없어. 이거 내일 출고해야 될 차니까. 이거 다 깨졌어요. 깨져서. 좋아요, 뭐. 터보 값에 비하면 껌 값이지. 물론 싸지 않지만. 이거 뭐야? 뭐야? 그냥 없네? 네. 어떻게 이렇게 나갔지? 이거 뭐 오일을 안 갈았나? 그러지 않았을까? 아버님이 타시는 거라는데. 아니, 터보가 어떻게 저렇게 나가? 저렇게 나가기도 힘든데? 아니면 메탈 베어링이, 어이씨. 엔진 오일 없잖아 이거. Oh no. 아, 이게 터보가 오일. 오일이 터보로 다 들어갈 거야? 그런 거 같아. 이거 엔진은 멀쩡할까? 그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아, 신타를 빼서 저걸 봐야겠네. 쇳가루를. 아니, 씨. 저렇게 먹지? 뭐 반짝반짝 하는데. 반짝반짝한데요? 아이, 터보만 문제가 아닌데, 이거. 다시 한번 걸어줘 봐봐. 지금 시동을 걸었었는데, 뒤에 연막탄처럼 연기가 그냥 막 나오고 있어요. 동아시아 노선이 되고 뒤쪽으로는 와. 됐어, 꺼져, 꺼져, 꺼져. 오. 주행 중에 터보가 고장이 나면서 이 터보에서 나오는 오일이 배기 쪽으로 흘러 들어간 것 같아요. DPF 쪽으로. 그래서 오일이 이렇게 머금고 있는 거고, 현재는 뭐 엔진의 상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큰 문제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젝터 동화샤 정도 교환하고 터보 차저 교환하면 치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DPF 클리닝하고. 일단 터보를 먼저 탈거해서 터보랑 DPF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엔진이 파손된 것 같진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DPF 상태 먼저 보고, 터보 혹시 임펠러가 뒤로 날아가 버리거나 했으면 DPF도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시동 걸었을 때 보니까 인젝터에서 가스도 새고 있어요. 인젝터 동화셔 교환하고 흡배기 클리닝, 그리고 터보 차저 교환. 일단은 그렇게 해서 엔진오일까지 교환하고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파이팅! 네, 빵! 20D 차량은 지금 DPF가 탈거가 됐는데, 이게 지금 터보에서 오일이 엄청나게 넘어가가지고 지금 여기가 습해요. 아직 DPF가. 근데 다행히 임펠러가
이 뒤쪽으로 날아가거나 하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DPF 자체를 깨먹거나 하진 않아서 DPF는 안 갈아도 되겠네. DPF까지 교환을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청소만 하면 쓸 수 있을 것 같고 터보 차저만 지금 뭐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탈거하고 다시 한번 보죠. 뭐 지금 여기서 봐봐야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DPF가 지금 무거워요. 오일을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다른 DPF보다 이거 운동해도 되겠다. 이거 상당히 무거워요. 이거 물로 그냥 안 되겠는데. 터보가 탈거가 되었고요. 터보는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이고 배기는 어떤가? 배기도 임펠러가 막 흔들리는데 다행히 이게 어느 쪽이든 임펠러가 날아가지는 않았어요. 이거 한번 분해해 볼까? 지금 터보를 탈거하고 있는데 터보에 이 여기서 오일이 이만큼이 흘러나와요. 터보를 분해하는데 터보 배기 쪽 임펠러를 한번 봅시다. 아이고 이건 뭐 오일이 이거 야 이건 뭐 어떻게 이렇게 나가지? 흡기 쪽도 다 떼볼게요. 자, 흡기도 탈거했는데 지금 흡배기가 같이 안 놀고요. 배기를 지금 돌리고 있어요. 돌리는데 배기를 돌리면 흡기가 같이 돌아야 되는데 안 돌아요. 따로따로 놀고 있고 샤프트가 완전히 부러진 상태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먹지? 이거 뭐 참 엔진까지 안 망가진 게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너무 참 너무하는 것 같은데. 참, 야, 환상적이다. 축이 완전히 소선이 됐어요. 와. 자, 신품의 터보 차저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안에 일격은 당연히 없죠. 이게 막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보통 고장 나는 원인은 대체적으로 오일 관리 미스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품과 동일한 메이커인데 여기 이렇게 마크만 지운 제품으로 보시면 돼요. 이 제품을 차량에다 장착을 하고 이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이 차량은 시동이 다 걸리고 나서 계속 그 엔진 경고등이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이게 EGR 쿨러 쪽으로도 오일이 잔뜩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EGR 밸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고 지금 EGR 쿨러는 클리닝으로 될까? 오일이 잔뜩 있네. 야 이거 터보 망가지면서 그냥 이 안으로 다 들어간 거구나. 이거 떼서 클리닝 해줘야겠는데? 네. 클리닝 하고 EGR 밸브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EGR 밸브는 바꾸자고. 이거 뭐 쓸 수가 없을 것 같아. 아이씨 한 방에 안 끝나네. 이게 이만큼 나온 거야 지금? 흡수! 와 씨 이게 들어가니 차가 오버런을 안 해? 대박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거 좀만 있으면 또 오! 먹어봐. Oh no. 와 씨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러니까 터보가 확 작동하면서 밀어버리면 얘네가 그냥 연료가 되는 거야. 그냥 이 터보 나가면 급발진은 뭐 그냥 일어나는 거지. 위에다가 파츠 클리너 뿌려가지고 한번 흘려줘야 되겠는데. 네. 근데 어떻게 마을에서 아까 오일이 빵! 인터쿨러를 떼서 세척한 이유가 이게 시동이 걸리고 나서 엔진이 오버런을 했었어요. 엔진이 깨질 뻔했어요. 근데 마침 저 에어
에어덕트를 손으로 잡아서 시동을 끄기는 했는데 시동도 안 꺼지는 레드존 상황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인터쿨러 지금 세척을 하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보는 거예요. 악셀링을 했을 때 레드존을 찍고 머플러에서 오일이 떨어졌었거든요. 쫄지마 쫄지마. 오, 노킹 소리. 그러니까 다시 끈 거야? 다시 걸어봐봐. 인터쿨러에 약품 묻어있는 것 때문에 어우 냄새. 한번 그러고 나니까 무서워. 그렇죠, 지금 여기 대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명 대기하고 있어야 돼. 바로 막으라고. 엔진 런도 아까보다 조금 좋아진 것 같지 않아? 조금씩 좋아질 거야 아마. 점점 깨끗해지는 것 같지? 쫄았어? 야, 형 여기 준비하고 있었어. 바로 이러고 있다가 바로 그냥. 아, 저는 안 되고 있어. 오버런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다들 겁을 먹어서 이 매연 지금 이 머플러에 고여있는 오일이 아직 있어가지고 이 매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오일 펴는 연기고 지금 악셀링을 잘못해서 하게 되면 오버런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안 할 거예요. 아까 인터쿨러에 오일이 많아서 오버런을 했던 거고 지금 한번 악셀링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에어필터 앞에 있어봐. 많이 좋아졌네 이제. 아 이제 좋아졌고. 이러고 있었는데. 바로 봤어. 바로 그냥 이거 끈질이는 게 끈질하다는 거 끊는 게 낫지. 어이 쫄았어. 디펜프 열 좀 받고 난 다음에 좀 태워야 돼. 지금 머플러에 오일이 되게 많이 고여 있는 것 같더라고 아까 보니까. 불을 안 나지. 머플러에 있는 잔류 오일들이 타면서 연기가 이렇게 펄펄펄펄 나는데 이거 운행을 도대체 나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아직도 오일이 머플러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야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운전을 할 수가 없어. 집에서 빵빵거리겠네요. 불 난다고 창문 열고 불러요. 대박이다. 와. 엄청난. 이게, 아유. 와, 이거 뭐, 페요난로인데, 이러면. 통과치고 해야겠는데, 보루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는 통과치고 놔둬야 될 것 같아. 네. 끝나겠지 이제? 끝나야죠. 아 이거 머플러 팁도 닦아줘야겠다. 네. 아 니미럴. 이제 연기가 좀 확실히 들라죠. 머플러를 안에 있는 오일을 다 세척하고 지금 시동 걸어 있는데 연기가 확실히 들라요. 안 나네 이제? 네. 운행하면 조금은 나겠는데 그 뭐. 엔진 소리도. 평온해졌어요. 근데 마운트는 별로 안 좋아 보여. 엔진 마운트. 아니 진동이 좀 있더라고. 자, 이제 뭐 시운전 한번 하면 끝내면 되겠네 이거는. 네.